지금 너를 보니 그렇다. 오늘날에 들어서니 사고의 충격살, 어? 인간의 임폐살, 조상의 가물살, 영산에 끼고, 산소 이장바람 영산에 끼고, 부리던 말명부리에서 끼고, 파괴 충격. 그러니 이게 지금 노중에 객사고 오니라 네가 객사할 뻔을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어? 네가 차를 들이다 받았는지, 차가 너한테 와서 박았는지, 아니면 친구가 차를 박았는지, 그 박았던 현장을 목격했든지. 뭐야? 차를 박았어요. 누가 친구가? 냉동차 밑에 깔렸어요. 본인이? 네, 친구랑 같이. 응. 네. 그래, 지금 노중에 객사살, 충격살, 파괴살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온몸이 쓰러져 있다. 살이 들어왔다고. 인간적으로 사고는 났지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친 데는 없다 하나 마음의 충격살, 정신의 파괴살, 이게 온몸 안으로 들어와서 상문살하고 노중에 객사, 사자살이 딱 붙어 있으면서 너한테 바깥에 나가서 죽자고. 근데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째야 되겠노? 밖에 나가지 말라고. 예. 밖에 나가면 네가 죽는다고. 예. 그래서 네가 밖을 못 나간다. 네. 어. 이 두 기운이 붙어서 싸움을 한다고. 예. 이 가리가 잡혀야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예. 할 거 아니냐. 네. 너가 사라지지 않는데, 신은 너를 살리자고 왔는데 전혀 살 수가 없는데 여기에다 신이다 아니다 판단 낸들 답이 있을까? 그래서 이거 노중에 객사살, 사고살, 상문에 주당살, 조객살, 이렇게 구능의 영산으로 감고 있는 거 오늘은 이것까지도 싹 다 풀어줄 터이니 그래야 알아, 짐작하라. 천천히 있으면 숨 크게 쉬고. 후. 나한테 선녀 있는 줄 몰랐어? 어? 그 다늙어 빠진 할맛이 들어오면 뭐해? 매일 힘들어 죽겠다. 매일 약으로 살고 매일 죽을 것 같다. 예. 저렇게 햇빛이 쨍쨍한데도 맞습니다. 데이트하러 가야 되는데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는 줄 알아? 네. 그들의 말에 의해서. 맞습니다. 예. 그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네가 또 마음을 접어버리고 생각을 접어버리고 상상하고 그래서 점집도 함부로 가는 게 아니라고. 어? 가서 그 얘기 들으면 신기 있는 아이가 이 귀에 맴돌겠지. 맴돌면 생각하고 그게 몸으로 타고들고 젖어들겠지.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선생님이 그래 근데 지금 선녀도 안 보여 맞지? 근데 오늘 선생님 만나서 선녀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왜 그 기분 좋아져? 그냥 그러니까 신기는 있다고 있다고 그 신기가 불리냐 안 불리냐가 문제인 거야. 불리지 않는 신이야. 선녀 애기가 와서 너한테 뭐 주려고? 살려주고. 그래 살려주고 화색 주고 화색을 줘야 얼굴이 어떻게 빛이 나겠지. 네. 빛이 나고 눈도 초롱초롱해지고 네. 말도 이쁘게 나가고 네. 총기가 있으면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네. 내 직업 안에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네. 거기서 나는 돈을 벌고 네.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네. 동생 챙기고 네. 그 다음에 나 쨔나게끔 또 꾸미고 네. 그게 네 삶이야. 네. 그래서 선녀가 오는 거야. 아. 도와주려고. 네. 일반 사람보다는 신기가 강하기 때문에 네. 보통 불림 제자로는 못 가도 쌤하고 인연을 잡으면 수양 제자로는 가. 아, 네. 어? 공덕을 많이 닦아야 되겠지. 네. 그래서 예쁘고 아름다운 선녀가 와서 네. 너한테 전기 주고 명기 주고 네. 재수 주고 운 주고 네. 촉 주고 네. 그거는 점치라고 주는 촉이 아니라 네. 잘 되라고 잘 되라고 네. 아 내가 이 다리를 건너 저 남자를 만나 아니면 이 직업으로 가
아니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네. 할까 할 때 꿈에서 막 탁 주고 네. 예감 탁 주고 네. 엄마 이렇게 저렇게 해 이렇게 주는 선녀 네. 네가 많이 닦아야 이 선녀가 어떤 선녀인지 네. 왜 왔는지 네. 뭐 때문에 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지? 네. 직업 선녀고 돈 선녀고 너한테 명예 선녀고 네. 네가 결혼을 하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는 선녀고 아이를 낳으면 너처럼 똑똑하고 총 있는 애 행복한 가정으로 지켜주는 선녀고 네. 이해가 가? 네. 이제 그런 말만으로도 살 것 같지? 네. 업성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직업성수, 직업선녀가 들어가서 너를 살릴 수 있도록 네. 길을 열어줄 테니 네. 그리하라 짐작하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쪽 서 있어. 네. 자, 그래서 너무 모르고 무지해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 쉽게 말하면 이시부인이 네 사주를 알고 네가 아프면 어디 가서 이런 명인들한테 물어보고 내 딸이 아프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고 엄마가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을 너무 방치하고 오랫동안 그래서 아니 좋은 것은 제껴주고 눅지고 처지고 상문주당에 메이고 조상 가리에 메이던 거 그 다음에 빙의에 메이고 영산에 메이던 거 오늘은 낱낱이 닦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가자! 계속 이렇게 야린 기운이 따라 들어오고 몸으로 아무리 열어줄라 해도 100일 점성이 필요하다. 100일 동안 점성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잡아. 소원 성취 깃발, 재수 깃발. 그래서 100일 동안 잘 따라오면 네가 원하는 소원 성취시켜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해라 이 말이다. 그러니 이만큼 일러주고 오늘날에는 안식하도 20명당 닦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오늘날에 이렇게 직업으로 열어가고 몸 수전으로 열어가고 이렇게 100일 정성 잘 드리고 정신줄 놓지 말고 밤마다 그 다음에 자던 이불 먹던 숟가락 그 다음에 옷 한 벌하고 속옷하고 바깥으로 내모셔 내가 입었던 속옷 빨지 말고 그 이제 원한기가 좋아하니까 쓰레기 봉투에 싸서 넣고 그렇게 하고 숟가락 젓가락 내 밖으로 다 바깥으로 내모셔 새로 사갖고 먹고 하라고 그렇게 하고 나면 차례차례 100일 안에 기운도 좋아지고 얼굴도 맑아지고 생각도 맑아지고 의심도 맑아질 테니 그리 알아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쌤 집에 실장이 연락하면 와가지고 닦고 기도하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100일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5년을 넘게 아팠는데 100일 만에 사람이 황골탈퇴를 몰라서 그랬던 네. 건 알아서 방어를 하고 살아요. 네.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네, 감사합니다.